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캠 세팅 좀 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오늘 정말 기대된다 하시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예.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어제 방종하고 랄프 아침에 그 예비군 갔다가 오고 그러고 나서 얘가 또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오늘 그할 거를 컨텐츠를 그래도 짜기는 짰어요. 짰는데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큰 기대하지 마시고 예 방송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BJ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여러분들. BJ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 복귀하고 나서 지금 BJ들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보면은. 예아 고선 그거는 저 월요일 날 하려고요. 그 랄프가 오늘 예비군 갔다 오고 또 저도 거의 경찰서 가고 하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예 월요일 날 가서 제가 어차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휴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요. 예 내일 성적 찬다는 그거예요. 저 사랑했었다 예 그거고 뭐 아베 죽었어요? 진짜요? 아니 근데 진짜 일본 무섭다. 아니 저그 총기가 거기도 합법화가 아니잖아. 근데 뭐 사제 총기 만들어가지고 뭐 3D 보니까는 3D 뭐 프린터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더블 배럴 샷건 그거 있잖아. 샷건 그 총알 큰거두두개딱 들어가갖고 그걸로 막두방 쐈다더만. 예 그러니까 나 그게 진짜 야 일본도 무섭네. 예. 아, 방금 봤어요. 예. 3D 프린, 그니까 그거, 그게 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 근데 그 대통령이 연설하고 그러는데 거기 그 나와 있던 사람들, 관중들 보니까 그냥 저 가만히 있더라고. 그 워낙 거기서 이제 뭐 총이라든지 이런 게좀저 흔하지 않다 보니까, 연기도 엄청나더만, 한방 쐈는데. 전 총리야? 지금 현 총,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따로, 지금 아베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거야?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자면 그, 저 대통령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 아니야. 예. 그 일본은 그러면은 대빵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 저기 일본의 그총그 저기 맞는 사람이 아베 아닙니까? 맞죠?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지. 알겠어요, 총리. 예. 일왕? 왕이 있어요? 아, 우리 혜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아, 천왕이 있는 거야? 아, 정리 그래? 자리하겠습니다. 몰랐어요. 예, 몰랐고. 저 오늘 어쨌건 그저 뭐야 방송할 때 너무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예. 혹하게 있겠지, 시입을 그냥 넘어가. 군이가 그동안 전화질을 하면서 예, 나름대로 이제 좀 빌드업을 했는데 예. 저 오늘 저 진짜 BJ도 오랜만에 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합방을 좀 자주 할까요, 여러분들? 팬가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물어보니까 저 뭐야 그 외국 나가 저 한국에 잠깐 있다가 나는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뭐 영어 공부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면은 저그 같이 방송할 때 얘기하고
아이고 우리 또 새해가 또 뵐게. 너무 고맙고. 보라판을 돌려내자. 근데 받았어요 방송. 그 아프리카가 좀 구조가 좀 기형적이긴 해요, 그죠? 예, 지금 계속 이제 뭐 사실 스타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으신가봐요, 여러분들. 많이 신나 보이시네. 예, 감사합니다. 뵙게 고맙습니다. 예. 아, 이렇게 다들 신났어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예. 스타는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모르겠어요. 예. 스타가 저 엄청 오래됐는데, 뭐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 고객층들이 스타크래프트가 약간 저 이제 옛날에 스타던, 저도 초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3, 40대들한테 좀 아무래도 인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소비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있고, 또 사실 롤 보는 시청자들보다는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보는 시청자들이 좀 더 경제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아. 3, 40대라서 수입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잘 터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저도 요즘 게임 방송 좀 그 종합 게임 방송 이렇게 폴가이즈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미션 받으면서 게임 하니까 그게 그렇게 개꿀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방송을 하더라도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핀핀이님. 오늘 최고 누나에 와 있어요. 지금 저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오프닝 때 그래도 혼자 좀 하다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혼자서 지금 뭐 좀 입 털고 있습니다. 예. 어쩐지 재미없다면서 계속 하더라. 아니, 그래도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게임 방송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예. 이게 같은 방송이지만 달라요. 예.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사실 뭐 게임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7시간을 방송하잖아. 11시에 켜가지고 6시에 방송하는데 그 시간을 다 입 털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를 좀 더 많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시청자가 제일 많이, 예? 좀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순수 입 털고 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예. 봐주잖아, 씨바라. 그건 맞죠. 예, 그건 맞고. 아이고, 우리 또 생닭코트가 또, 아, 또 1000개를. 아, 생닭코트 너무 고맙고. 고마워. 아칼리가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아프리카를 봤었거든요. 오전 시간 때도 좀 보고,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쪽 말고 좀 보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본다고 치면은 카테고리를 보이는 라디오, 여행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보는데, 토크 캠방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다 이렇게 합방을 좀 하긴 하더라고, 오전에 보니까. 잘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예, 많이들 하더라고. 보니까 보라 죄다 부천아님. 그 맞죠. 예. 그 부천역에 뭐 꿀 발라놨나, 뭐 BJ들 되게 많이 거기 있던데, 그냥 길바닥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봤어요. 아프리카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이제 사실은 복귀하고 이제 5개월 다 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뭐 저 아프리카나 좀 봐볼까 해가지고 봤는데 전혀 몰라. 예. 부천역에 많이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요즘 최군형이 보라 대세잖아. 맛인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아까 방송하는 거 보니까 변한 게 1도 없어요. 사람 진짜 잘 안 변하나 봐. 예. 아니, 난 최군이 대단한 시청자 파워를 좀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니, 제가 봤을 때, 며칠 전만 해도 봤을 때, 그, 정준하 씨도 나오고 해가지고, 오, 막, 만달이 막, 2만달이 찍고 막 이러길래, 어우, 최군이 해외 방송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예, 어우, 저, 자기 입지가 엄청 커졌구나 했는데, 아까 방송하는 거 보니까 막, 1400달이 정도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푸념 들어놓고, 텐션 개나져가지고, 예,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걸 4시간 동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풍선 500, 5000개인가 받았어요.
나 그거 다시 보기로 이제 보면서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방송 준비하면서 머리 만지면서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최근 오늘자 방송 다시 보기로 봤는데 족같이 하던데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야. 아 근데 나는 사실 아프리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3-4년 뒤 아프리카가 어떻게 변할지 판도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내 살 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푸념 늘어놓는데 같은 동갑이지만은 진짜 꼴보기 싫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난 그래서 좀 잘 될 때 나한테 와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너지를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니 방송을 이상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걔? 제가 뭐 와가지고 자세한 대화는 안 나누고 올 때 또 저 뭐야 마라탕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뭐 저 마라탕 시켜주고 여기서 밥을 한 40분을 처먹더라고요. 좀 모르겠어요. 최군이 방송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도 뭔가 좀 화기애애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오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우중충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의리를 떠나갖고 모르겠어. 저주 토템 같은 느낌? 집에 왔는데 원래 저도 이제 11시 딱 방송하기 딱 전에 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오늘 방송 잘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 집이 어떤 흐르는 기류가 있는데 우울해지더라고. 맨날 술만 마신다고. 그러게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네. 해외 가면 달라질 거라고. 아 우리 또 카페맨이 또 100개를 그래요. 아무튼 뭐 랄프야 전에 시켜 먹었던 바리비찜 시켜 먹게. 가게 이름 좀 부탁. 너 청라사니? 정말 청라사라? 그거 저거 아닌데 그거 저 체인점 아니야? 맞아요. 체인점이야? 아 그래? 지금 귓말로 보낼게요. 그래. 아니 그냥 이름 알려줘. 아 씨발 왜 나오잖아. 아니 나와 미친놈아. 아니 나오지. 크로마키 뒤로 움직여야 나오지. 크로마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이 도라이네 이거. 야 보조팬들 이거 쓸게. 거기 충전시키면 돼. 미친놈 아니야? 아니 진짜로. 진짜 미친놈이다 너. 아 진짜 미친놈이다. 아니 씨발 나 혼자 방송하고 있으려며. 아 순간 망각했어. 아 진짜로? 아까 얘가 아니 보통 크로마키를 해놓으면 여기 이제 배경이 있고 그러잖아. 근데 이 안으로 지나가는 게 크로마키 밖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배경인 줄 알고 이 배경 뒤로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나 봐. 아 진짜 멍청한 새끼네. 아 이렇게 아, 너 술 안 깬 거 아니야? 지금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와, 생각지도 못했다. 야, 너 집에 크로마키 있잖아, 너도. 아니, 근데 나는 이런 크로마키가 아니니까, 나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아, 그래. 나 뭔 장치가 돼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 그 버그가 아프리카 전체 버그인가요? 띄어쓰기 하면은 플러스가 계속 나오네? 아이폰만 저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풍선 쏠 때 전자녀만 좀 그렇더라고요. 한 게스트는 한 뭐 좀 10분만 더 소통하다가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이제 게스트들 나오고 나면은 그 풍선이 안 터져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이라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않겠어요? 오늘 그리고 랄프가 역대급으로 피곤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저 갔다 뭐 너 몇 시간 잤니? 3시간 반 4시간 정도? 야 그 뒤에서 그 랄프 뭐 작업하고 있는 거 지켜보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채팅창, 부담스럽지 않아? 채팅창 보시죠. 아 채팅창 보는 거야? 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비빔이 어서 오고 뻣따 어서 오고.
아이고 우리 또 아카리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송 던지고 남의 방송 와서 광대지 달려고. 아, 그 말이 맞아. 보니까 아니 지방송 족같이 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난 뭔 일 있는 줄 알았어. 내가 그러고 야 너 뭔 일 있냐고 이렇게 우울하게 방송을 했더니 아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야 저기 저 남자 세 명이서 하면 너무 칙칙하니까 여자 BJ 한 명도 이렇게 저 섭외를 좀 했어요. 근데 되게 고맙게도 전화하자마자 바로 와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가 좀 섭외를 좀 한 부분이고요. 아이고 우리 또 코지가 또 몇 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서현이 공지 떴어. 그래 뭐 이게 뭐 무슨 의미야. 우리가 방송을 존나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럼 아 근데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 근데 아니라 서현이 뭐 많이 봐? 아니지. 뭐 아, 많이 보지. 근데 지금 왜 아니 공지를 왜 쓰는 거야? 아 진짜 아니 내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취지가 뭐냐면은 그래도 방송 아프리카에 짬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BJ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오늘 좀 아프리카의 어떤 좀 느슨해진 아프리카판에 어떤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제가 그래도 이제 두 명을 섭외를 했는데 아니 더 느슨해졌네. 존나 느슨해졌다. 나른한데 줄을 끊어버렸는데 그냥. 아니 진짜로.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예, 저 그럼 저 합시다 여러분들. 네, 이제 뭐 모셔볼게요. 네, 채팅이랑 의자를 근데 이거 뭐 그냥 셋이서 똥모자를 쓰자. 그게 맞는 거야. 왜냐면 자리가 좁으니까. 그래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아니 너는 똥땡이 의자 앉아. 괜찮겠어? 아니 너는 앉아. 안 괜찮아. 다 이걸 다 이걸로 해야 된다고? 그래 다 이걸로 앉자. 그렇게 뭐 불편한 것도 아니고. 아, 너가 불편해 보여서. 아니야 괜찮아. 서현이가 가운데 앉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그래. 야 얘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너 키 몇이냐? 나 157. 157이라고? 그러니까 난 몰랐어 키 작은지. 나도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 키가 줄었냐? 힐 벗으니까 완전히. 그래 서현이가 가운데 아니, 앉자. 아니 내가 봤을 때 셋다 방송 못하는 것 같아. 아 뭔 소리야? 나는 아니 진짜로 다르지. 오빠는 아니, 나는 잘하지. 아니 오빠는 혼자 있을 때 잘해. 너 지금 잘하지 않아? 같이 있을 때는 못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 무슨 잘하잖아. 오프닝을 하라니까 혼자 솔방을 하고 있어. 진짜 인정. 아니 뭐야 뭔 말을 해?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오프닝을 하라니까 오늘 누구를 모셨고요. 이렇게 혼자 방송 켜가지고 솔방 하고 있길래 이거 뭐지 해서 오빠도 은근 이렇게 앞으로 지나간 거지. 일부러 야 근데. 일본 뭐 총리 내각제 얘기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 아니 할 말 없잖아. 할 말 없어 오프닝 때 그냥 아베 죽었어요? 이러면서 해야 돼. 아 일단 뭐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 맞습니다. 윤태훈의 유일한 아프리카 친구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둘이 친구라는 게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우리. 너가 봤을 때는 누가 좀 더 그 좀 젊어 보여? 뭔가 그런 느낌 같은 거. 그지 훨씬 내가 낫지. 철없어 보여 봐. 그래. BJ 철들면 안 된다 그러잖아. 부럽다. 철없어서 부럽다. 아니 진짜 철없어요. 나보다 동갑내기 중에 범프가 있잖아. 걔가 완전 나랑 친구인데 걔는 나보다 어른스럽잖아. 범프에 비하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웃겨. 아니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오빠 좀 철들었어. 나? 나 좀 들었지. 더 들었지. 많이. 더 들었지. 아, 87 얘기할 때 이기광 얘기는 하지 마, 여러분들. 동갑이야? 이기광이? 와. 그 87년생이 있는데 사실 그건 뭐 별로 크게 상징성도 없고 없어. 87년생 얘기를 자꾸 아니,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뭐해? 기광이는 나한테 동갑인데 지금도 이렇게 인사해. 안녕. 이렇게 인사해, 이렇게. 이기광. 아, 위대한 님도 87이야. 맞아. 아, 대아이엠. 대아이엠 뭐야? 시다씨 몰라? 시다씨가 뭐야? 넌 전혀 그냥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구나. 너 지금 대한 형님 어디 있는지 알아? 깜빵 있잖아. 너 그것도 알아? 대한 형님 누군데? 몰라?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라 할까?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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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이런 집 시작이다 했는데. 아니 그리고 저 뭐야 서현이는 좀 저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 나 잘 몰랐는데 남자친구도 바뀌고. 남자친구도 바뀌고. 남자친구도 바뀌고. 요즘 뭐 무슨 방송 하니 너는? 나 스타. 스타크래프트. 아니 근데 요새 보라. 적폐네. 어?
왜? 적폐야. 왜? 스타 적폐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서윤이도 원래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스타를 빼놓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너도 어떻게 보면 네가 스타가 좋아서 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나는 스타를 난 내가 먼저 대학을 만들었어. 아 그래?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하기 시작한 거. 야 네가 무슨 대학을 만드냐? 신상훈님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유행하기 전에 만들어서 아, 그냥 그래? 하고 있었어. 아 원래 스타 대학 대전 막 봉준이 복귀하기 전부터 하고 있었어. 아니 너 스타를 할 줄 알아? 아니 원래 배웠어 조금. 나, 너, 나, 원래 나보다 못했었는데. 너 기억 안 나? 옛날에 내가 막 가디언 보내고 울고 막. 근데 여자 스타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그 방송 때문에 하게 된 거야? 아니면은? 아니야. 알았다. 아니, 용노 오빠가 딱까리. 아니야. 철구 딱까리 하려고. 아니야. 용노 오빠가 어떻게든 철구랑 어떻게든지 엮여갖고 어떻게든지 아, 아니야. 해보려고. 안 엮였어 지금. 아니, 야. 아니 근데 요즘 보라판 보니까 완전 죽었던데? 그 죽었지. 요즘 아니, 죽었다기보다는 없지. 개인적으로 이제 저기 하지 않아? 가장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라 카테고리에 상징성 있는 사람이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 같아. 재수 없지만 인정. 나도. 아 지가 지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재수 없지만. 아니 근데 오빠. 지거 하잖아 그냥. 맞아. 아니 나는 근데 혼자 이렇게 잘 노는 컴퓨터 아니, 이렇게 켜놓고 혼자 잘 노는 사람 오빠가 최고인 것 같아. 아 왜냐면 보통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혼자 7시간 풀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타 와서 접잖아. 할 말이 없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너는 사람 만날 때가 좀 더 어색해 보이고 솔방할 때 되게 솔방할 때 제일 편해 보여. 편해 보여. 사주가 내가 외로워야 되는 팔자인가 봐. 그래? 혼자 있으면 오히려 잘 되고 혼자 있어야 되는. 그래. 피코몰이 그거 같아. 아니 근데 오히려 뭔가 같네. 내가 예전에 이제 뭐 비서 방송하고 그럴 때 1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오히려 시청자 수나 풍선도 좀 더 그렇고 뭔가 혼자 있으니까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런 거꾸로. 아니 오빠 근데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 보여. 혼자 있을 때 더 입 잘 털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라이프랑 있는 게. 아 근데 되게 오래 간다. 편한 사람이 제일 적이지. 사실 내가 작년에 진짜 BJ들이랑 어울리려고 참 가진 발악을 다 했었는데. 노력 많이 했었지. 아 진짜? BJ들 막 전화와가지고 막 이제 술 먹자고 연락 오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뭐 밤낮 없이 그냥 방송도 꺼버리고 막 강남으로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정작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랬었지. 아 맞다 그 말라서 너 내 뒷담화 왜 하는 거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네가 대답을 잘못했더라. 뭐라고 했는데? 야, 내가 안 했어라고 했잖아. 그게 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았어? 전화할 때 야 나 안 했어. 야 내가 네 뒷담을 왜 까냐? 그럼 내가 너랑 통화도 못하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태연아 괜찮아. 난 네가 날 깠다 그래도 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야 뒷담화 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기정사실화 돼갖고 그렇게 돼 있는 아니, 거야. 아니 뭐라고 뒷담화 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원한 뭐라고 했는데? 아 봐봐. 내가 원한 대답 뭐였냐면은 아 진짜? 난 네가 한 줄 알았다. 아 진짜 안 했어? 그래 나 그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였는데 자기 이미지 챙기려고 야 네가 뒷담화 한 게 뭐 어때? 약간 좀 부처 이미지 가져가려고.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윤태훈이 제 뒷담화 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라란다. 왜냐면 그런 것 같는데? 아니 뭐 말도 안 된 걸로 깠겠지. 허위 사실 유포도 하고 뭐 그런데 나는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놀랍지 않았어. 아니 얘 당연히 나 없으면 나 까기지 오늘도 아마 깔 거야. 아니야. 가고 나면 알파한테 야 아니야. 야 최근 맛 같다. 존나. 존나 노잼이라고. 너도. 너도 조심해. 아니 근데 오빠가 진짜 노잼 냈어. 맨날 방송에서는 혼자 그냥 아저씨처럼 무슨 얘기하고. 아니 오빠 그냥 해외 가야 돼. 나는 그치 최군이 또 저 근데 약간 좀 나는 방송 최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 너도 그래. 느꼈겠지만 방송 기피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얘는 좀 뭔가 기피자인 것 같아. 아니야 MC 아 내가 한때 MC만 잘해. 근데 기피자가 좀 난 그래. 왜냐면 한테 병역기 피자라고 잘못 찍힌 게 있어서 그거 노리고 한 말이야. 왜냐면 그걸로 지금 빌드 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사정 강화한 거예요. 아 왜냐면은 네. 좀 게임하다가 네. 너 봤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이 그래도 혼자서 진짜 저력 있게 할 때가 있었어 작년에. 네네 저 그랬죠. 그 사냥하는 게임. 맞아 나 그거 봤어. 최만철. 그때 그렇게 최만철 해서 최만철이라는 그 부캐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좀 달라 보이더라고. 맞아 그때 잘했는데? 근데 얼마 안 가더라. 왜 얼마 안 가? 얼마 안 가고 그것조차도 남들한테 뺏겨 다른 나 너무 나 그때 너무 무서운 게 나 곰으로 곰잡이로 한 2만 달이 찍는데 BJ들이 막 모여 무슨 디스코드를 하재 같이 하재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무섭고 막 나는 디스코도 울렁증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게 그 작년에 그래도 좀 재밌었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코인 게이트 터지기 전에 아 네 입으로 그 게이트를 얘기한다고? 야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지. 아니, 너는 양심 있으면 얘기해. 맞아. 너는 안 먹어. 아니 남이 얘기해도 너네가 잘 모르는 게 뭔지 알아? 나 코인 투자 안 했어. 너가 중심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난 오빠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법정으로 싸우고 있어. 아 맞아? 진짜로.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면 될 것 같고. 몰랐어요. 넘어가고 잠깐 넘어가. 야 미안하다. 야 측근인데도 오해하고 있었어. 나도. 아니 근데 진짜 재밌었어. 왜냐면은 코인 게이트가 탁 터지기 전에 그때는 진짜 그 저 뭐야 뭐였지 그 서로 죽이는 게임 그거 있었잖아. 어몽어스? 어몽어스도 있었고 BJ들끼리 이렇게 열어서 그렇게 할 때였었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때 BJ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서윤이가 근데 옛날에는 입지가 있었어. 나름대로 비글즈하고 그럴 땐 굉장히 입지 있었는데 아 근데 나도 요새 너도 무슨 그거 터지고 나서 그런 거 아니야? 공황사태 이후로 맞아 공황사태 이후로 공황사태 몰라요? 아 공황사태 아는데 얘 뭐 담배 핀 거 그만한 거 아니야? 응 담배도 핀 거고 거짓말도 아, 하고 아 맞다 얘 남자친구, 나이 속인 거 그게 존나 컸지 나이도 속이고 다음에 그 홍콩 마카오에서 레스비 먹고 아 잠시만 아니. 너가 지금 몇 살이지? 나 34살 야, 나이 존나 많죠 먹었네. 아, 너 나이 존나 많다 너. 아니 그래도 나는 아니 32살인 줄 알았는데 존나 많이 쳐먹었네. 네 입으로 말해. 너 나이가 걸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입으로 그냥 한 번에 욕먹을 바에는 나중에 또 걸리면은 아 그냥 힘들 거 한 번에 힘들자 이래서 그냥 내 입으로 말했어. 진짜 나이에 비해서 얼굴도 되게 동안이고 아유 서윤이 이쁘지. 서윤이가 뭐 지금도 이쁘지만 내가 한참 그 아프리카 공방 많이 할 때 얘 실물 보겠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어 한참 그 얘 그리고 공방 실물도 되게 이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맞아. 실물 여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맞아 어쩌다 이렇게 그래? 됐노? 이제 어쩌다 이렇게 됐노? 몰라 아 족같아 어느 순간 직장 노인네 되어버리니까 좀 족같아 옛날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찾아주질 않지 뭔가 좀 그런 내가 찾아서 해야 돼 이제 그치 뭔지 알지 내가 마지막 서윤이 방송을 봤었을 때가 그때 이제 당시 저 누구였지? 그 있잖아 그 저 큰손인데 그 좀 철구도 있고 꼴까닥 아니 말고 뭉크뭉 형님한테 이렇게 막 풍선 받고 하면서 너 혼자서 이렇게 막 약간 역캠처럼 할 때 그때쯤 방송 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었거든 그치 서현이를 그 얘가 그래 대박이었던 게 공방도 많이 했지 그치. 광고도 많이 찍었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로투 뭐 코카인 이런 게 그때 당시 뭐 토끼송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얘가 레전드 찍었었지 얘가 진짜 입지 있었던 역캠이었는데 아니 오빠도 마찬가지야 나? 어 아니 나는 근데 너무 옛날이지 나는 아 오빠도 옛날에 진짜 막 엄청 그 옆캠 시절 기억나? 아니 노래하는 거 아 옛날에 아 옛날에 캠 줄여놓고 이렇게 맞아 아니 근데 뭐, 나는 방송에서 그랬던 거 코트의 입지는 지금이 전성기라고 느낀 거 엊그저께 SNL 봤는데 허성태 배우님이 너를 따라하더라고 야 그거 언제적인데 옛날이야? 아니 그거 한참 전이지 그래? 아니, 약간 그게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알아 왜 그러니까 나에게 그... 기준 엄격한데 그거 깐 거 있잖아 얘는 아예 모르더라고 이거 남한테 관심 없는 스타일 너 그거 뭐냐? MBTI 뭐냐? 나? 응 ISFP ISFP가 뭐야? 뭐야? ISFP? 그건 뭐 어떤 거예요? 찾아주면 안 돼요? 나 궁금해 ISFP 그게 ISFP? 뭐야?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호기심 많은 예술가? 난 그건 줄 알아. 그 CFP인가 그거 있잖아. MBTI 중에 제일 쓰레기. 그런 것도 있어? 공감대 잘 모르고 뭐 좀 남한테 막 관심 많이 없고. 야, 근데 얼굴이 좀 너무 빨갛게 나온다. 이거 조금 조절해야겠다. 저는 INFP. INFP. 아, 누가 안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왜 혼자? 아니 당장이 마우스를 돌릴 때는 무지성으로 오디오 채워줘야 돼. 아니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안 궁금한 오빠의 MBTI를. 아 근데 너네 보니까 난 그래도 그건 있다. 좀 편하긴 하다. 그럼 방송 오래한 애들. 나도 원래 이렇게 합방하고 이러면은 톤부터도 아 여러분들 막 이런데 지금은 뭐 너부터가 그래. 톤이 딱 이거니까. 나는 일정해. 이러면서 그냥 툭툭 오늘 어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서윤이도 있고. 아 난 근데 원래는 생각하고. 오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돼? 근데 오늘 아무 생각 안 하고 왔어. 그래 그냥 편하게 토크하고 나 그게 편한 게 좋아 요즘 그거더라고. 안 씻고 왔니? 아니.
씻고 났니? 응. 아니 그때 그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뭐? 안 씻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아, 나? 무슨 소리야? 나는 잘 씻는데. 아 왜냐면 얘가 예전에 그 1년 전에 비글즈 방송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배꼽에 떼꼈더라고. 아니. 쿠티 같은 거 입었었는데 배꼽 보니까 배꼽에 떼껴갖고 철구랑 존나 웃으면서 얘 존나 놀렸거든. 아니 걔가 배꼽에 떼꼈다 그러고. 이상한 프레임 씌운 거야. 아 프레임. 그래. 그 프레임 아. 내가 씌운 거야 선우나. 아니 근데 서윤이는 비글즈 하면서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담배 걸리지 무슨 뭐 이상한 이미지 생기고. 괜찮아. 그, 좋은 게 더 많아 얻은 게. 아 근데 안 아니, 걸린 시간이 더 길지 않니 너? 안 걸리고 뭔가 너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도 구라를 친 거잖아. 아니 근데 지금은 지금 편해. 아 지금 아 당연히 편하겠지. 이미 뭐 저 엎질러진 물이 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얼마나 그거를 그 구라 안 걸린 게 얼마나 저게 된 거야? 한 7년? 7년은 구라. 7년 동안 구라치고 아, 그 정도면은 진짜. 근데 7년 구라치니까 나도 모르게 병원 가가지고 나이도 91 이렇게 쓰고 아, 그러더라.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아, 리플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 걸렸어. 아, 아. 지금 수지처럼 안 나. 맞아 맞아. 아 그래도 7년 동안 그래도 그 이미지 계속 유지하면서 야 돈 많이 벌었겠다 너 근데. 그러게. 돈? 어. 너 지금 사는 곳이 그럼. 어디야? 나 사당. 사당? 응. 사당이면 좀 괜찮지. 경기도 가기도 좋고. 집을 산 거야? 응. 자가? 응. 야, 서울에 집 살 정도는 그래서. 아니 뭐 어린이집 뭐 건물 주라면서요? 아 개소리야. 아 진짜? 아니 내 방에 우리 방송 미인이야. 코인으로 다 잃은 거 아니었어? 우리, 아 코인 투자한 적 없어. 바로 간다. 어디 가는 거야? 정신이 좀 이상하네 보니까. 얘는 좀 아, 아무리 개인 방송이지만 서윤아 어디 가니? 아니 음료수 가. 음료수 없는데? 커피밖에 없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없는 음료수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아 커피? 니 아, 커피 여기 있잖아. 오늘 이렇게 아, 가야 돼. 이 모지랑 소리. 와 나 이게 너 진짜 신경정신 가면 가봐라. 아니 바로 앞에 자기 커피 맛있던 커피 딱 놔줬는데 아. 이거를 못 보고 가서 또 커피를 또 가지고 오네. 아니 내 건데 오빠가 두 개 마시는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내 커피는 여기 있는데. 아, 진짜 미친년네. 그래가지고 왠지 뭔가 이거에 입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새것 가져야겠다. 어. 아니 근데 저 뭐야 그 우리가 어쨌든 네. 이제 서윤이도 방송한 지 10년 그치. 됐지. 서윤이 우리 다 10년 넘었어. 어, 나도 됐지. 진짜? 어. 10년 넘었으니까 오늘 진짜 10년 넘은 BJ들끼리 오늘 좀 컨텐츠를 좀 해볼 텐데 네.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가장 돌아가고 싶을 우리가 다 어쨌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 전성기가 있을 것이고 팬들이 생각하는 전성기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봤을 때 가장 내 전성기 내가 가장 돌아가고 싶을 때 진짜 내 그 최고점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가장 돌아가고 싶어? 요거 유쾌하게 풀어요 아니면 좀 진지하게 풀어요? 그냥 알아서 좀 저기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아니 알아서 좀 해줘. 어, 왜 이렇게 함부로 하세요? 아니, 뭘 함부로 해. 좀 따뜻하게 좀. 아니, 알아서 얘기하세요. 근데 예. 저는 마지막 얘기할게요. 왠지 그게 맞을 것 같고 윤서가 먼저 얘기해. 그래, 그래. 나는 스타 걸 때. 아 템트스 스타 리그. 템트스가 옛날에 그 리그를 적었잖아. 어, 브랜드. 그거 할 때. 아무것도 안 걸리고 순수한 그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맞아, 때 맞아, 우와 서윤이가 나온다고? 요리에? 맞아, 맞아. 이랬을 때.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역행 중에 탱글다이? 탱글다이보다는 좀 그 저기 아닌가? 좀 정말 잘 안 나오고 게스트로 아, 나왔다면 뭐. 무조건 저게 되고 그치. 원래는 아프리카 금화 뭐 요정도 아윤 금화 약간 그런 이미지였구나 너가 역캠들이 가장 가져가고 싶은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 아닐까? 그치 뭔가 레어하고 함부로 담에 고급져 막... 보이고 그렇지 그치 그치 아 근데 역캠들이 뭐 고급 난 역캠들이 고급져 보인다는 소리는 개소리 같아. 아 애저녁에 역캠은 고급질 수가 없다 이미지가? 아 역캠은 고급질 수가 없지. 너가 만든 게 또 있어서 그런 건가? 어? 그건 너가 올라갈 수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약간 여우와 심포도만 맞아 맞아 내가 갖지 못하면 다 부셔버리겠다. 맞아 여캠들이 진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아. 그때 그럼 그때 뭐 어땠었는데 네가 좀 너의 체감을 좀 그 얘기를 해줘. 그때 사람들이 합방을 하자고 이제 엄청나게 럭셔리 왔었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맞아 맞아 이런 느낌? 나도 너한테 함부로 한다기 편하게 못했었어. 약간 좀, 치트키 같은 느낌이었구나. 우선 나오면은 예쁘고 또 토크도 잘했어. 지금보다는 안 내려놨지만 그래서 역캠인데 인기도 있는데 말도 잘한다? 그땐 좀 신선했겠다.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그랬는데 진짜 또 말도 뭔가 털털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 굉장히 호감캐였구나. 맞아 맞아 어딜 가서든 그 이미지를 쭉 이어나갈 생각은 못했던 거야?
아니 나는 이어 나가고 싶은데 걸린 거야. 아 진짜? 어. 내가 봤을 때 이런 그거는 뭐냐면은 욕망인 것 같아. 욕망. 욕망. 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성욕이지. 성욕 아니 그것보다는 아니, 내 생각에는 성욕 같다고. 그거 같아. 내가 너무 그거 하지 못했어. 철저하지 못했어. 아 그치 그치 그치. 나 내가 철저했다면 지금도 안 걸렸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 성욕이라는 얘기 괜히 썼나 보다. 나 지금 여 남친구 있는데. 아 괜찮아. 그래? 어 오빠 원래 머리 통통 볐잖아. 아 그래? 어 괜찮아? 어. 아니 왜냐면 그때, 오빠니까 가능해. 그럼. 어 통통 벼가지고. 진짜 좀 그런 치트키 같은 이미지였던 그때로 제일 돌아가고 싶고 그때 뭐 풍력도 좋았고 뭐 다 좋았나 보네. 방송 키면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아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방송 키면은 내가 돈을 잃는 듯한 느낌? 돈을 잃는 듯한 느낌? 어, 방송을 키면 몇만 개는 보장이 되니까 내가 방송을 안 키면 그 몇만 개를 잃는 그러니까 듯한 방송을 느낌. 안 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하루 휴방을 하면 내가 오늘 마이너스 뭐 500만 원이다 뭐 이런 막 그런 느낌이었어. 야, 그럼 그때 방송 무진장 켰겠네. 무조건 켰지. 세 번 했어. 하루에 세 번? 어. 잘 될 땐 확실히 그 물들을 때 노젓는다고. 그치 그치. 뭐 나는 내가 제일 돌아가고 싶을 때는 너무 옛날이야. 너무 옛날. 것 같다. 녹방 돌릴 때 막 만 명 보고 막 그럴 때. 아 나 알지 그때. 맞아. 내가 그래도 지금 보니까 애청자 수 뭐 이렇게 방송 시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10위 내에 있더라고. 많이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약간 조금 거짓말 못해서 철구랑도 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팬덤이 있었지. 맞아. 팬덤이. 그치 그치. 그 합방 문화 딱 들어가기 전 때였어 그때가. 다 개인으로 뛰던 시절. 겜톡 할 때? 잉잉이기, 김이브, 바로, 뭐 최군, 경상도 1번, 망부. 나는 그럼 못 껴. 그치 경상도 1번 그 시절. 나는 못 껴. 짐 캐리 있고 막. 완전 옛날이네. 그치 그치. 그 시절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긴 해. 그래. 맞아. 갑질하고. 무슨 갑질을? 아니 그때... 이 오빠가 나한테 그때 갑질했어. 나 왜? 옛날에 어렸을 때였는데 나 그때 신입 시절이었는데 노래하는 콧돌에서 잘생긴 척하면서 노래를 불러준 거야. 탐방 많이 갔지.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때 신입 BJ니까 그래가지고 노래 불러줬는데 내가 어느 공방에 나왔어. 오빠가 그 MC 봤을 때였어. 러브 더 와? 근데 거기 갔는데 노래하는 코트 노래 불러줬을 때 떨렸냐라는 질문이었어. 그래서 내가 1도 안 떨렸는데요. 근데 노래는 잘 부르시더라고요 라고 했어. 근데 그 말 때문에 그 뭐지? 아 맞아 정치했어 내가. 그거를? 못났다. 겁나 찌질했었어 나, 그때. 그때 진짜 개찌질. 나 무슨 이런 개찌질한 사람 이런 병신이 나 했을 거야. 진짜 속으로 와. 야야 그 자료가 있어 설마? 아 예전에 와 좋아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저게 있다. 오빠 쌓아두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 컴퓨터에 있다. 아 이거 지금 저, 아니 내가 그 당시에 서윤이 탐방을 갔는데 존나 이쁘더라고. 이쁘지 서윤이 이쁘지. 아 나 진짜 존나 이쁘더라고. 얘 초반 때 있었어. 동생이랑 간 거. 맞아. 그 뒤에 무슨 그 목욕탕 라카 그쪽 있는 그 뒤에 무슨 뭐 되게 수납장 같은 게 있었는데 맞아. 무슨 목욕탕에서 방송한 줄 알았었어. 그때 진짜로 뒤에 약간 그런 거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게 생겼더라고. 이빨도 가지런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뻤어. 아 그랬었어. 아, 그래가지고 이빨, 너 라미네이트 했니? 응.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한테 가서 노래 불러주겠었는데 얘 나름대로 이제 방송감 살리겠다고 웃기려고 한 건데 난 그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왜 어디 딴 방 가가지고 딴 데 가서 내 뒷담을 하냐 막 이러면서 약간 너무 꼰대 마인드? 그때는 오히려 더 진짜 인성이 그래서 3위 불렀어 그때 처음으로. 팬덤이 왜냐면 몰려들 거야 네가 방송만 키면 난 처음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욕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 끄고 3위 불렀잖아. 서현이랑 통화했던 거 서현이 그때 울었던 것도 내 폰에 지금도 녹음본이 있어. 아 진짜? 미친새끼다. 아니 한번 그 정리하고 있는데 서윤이 뜨더라고. 서윤이랑 통화한 걸 왜 녹음이 왜 돼 있지?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아 미친놈이네. 코트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미친놈이 별 얘기 안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녹취 기능이 있었나 핸드폰에? 응 있었지. 아 그래? 그치 와. 그때 그 아직도 내 핸드폰에 있어. 아니 그 내 그럼 오빠 다 지금 있을라? 야 나야가 그러면 너한테 술 먹고 막 연병한 것도 다 있겠네? 그거 다 지웠지 그런 거는. 아야 있어 오빠 조심해. 그래? 봐봐 있잖아 서윤 있잖아. 진짜? 카톡 봤어? 아 이거 아빠나
오빠 나. 아 이거 아까 통화한 거네. 이 자동 녹음 기능이고 아, 다른 폰에 있나 보다. 소름 돋았어. 씨. 아무튼 그 울면서 그랬대. 막 사과가 있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었고. 아니 난 자동 녹음을 그 해놔요. 그 갤럭시가 좋은 게 그게 있어. 아 되죠. 자동 자동 녹음 기능. 근데 한번 그 녹음 관련해서 되게 힘들었다. 맞아. 그거 왜? 벌써 그 얘기 꺼내려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네. 꺼내도 될 텐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힘들었었다고요. 예. 예. 저는 그랬었고. 저는 이제 15년도죠. 15년도가 이제 15년도. 그때가 이제 딴 건 다 제끼고 여자친구도 있었고 아~ 공개연애도 하고 뭐 방송 키면 시청자 뭐 알아서 들어오고 풍선이 풍투대가 없었는데도 그냥 어림잡아서 한 달에 뭐 100만 개 가까이는 찍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예인 방송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어제는 시스타랑 합방하고 뭐 내일은 AOA랑 하고 그리고 뭐 행사 뭐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는 하루에 3탕을 한 적도 있어요. 연예인 그 방송을 네. 그런 적 있었죠. 그냥 그때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도 그때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이거를 지켰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SBS 문명 특급도 있고 뭐 제재님도 있고 되게 연애 관련해서 인방에서 많이 하시잖아.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조금 아마 좀 데뷔가 안 됐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연애가 중계 조영구 씨나 조영구 MC 등등 씨나 약간 조영구 씨야. 김태진 씨인가? 야, 김태진 그래 김태진 씨. 김태진 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랑 방송을 했었어. 했었지. 맞아 그때. 는 오빠 근데 와 되게 진행 잘하고 저 그때 걸스데이랑 할 때도 우리 서윤이 형이 같이 있어줬어요. 야 그때 이제 미담인데 맨날 얘기하는 건데 서윤이가 안 가는 거야. 야 너 안 가냐 그랬더니 뭐 걸스데이 보려고 안 가는 거죠 하길래 냅뒀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나 혼자 있잖아. 난 매니저도 없고 코디도 없잖아 그때 당시면 내 옆에서 걸스데이 옆에서 기죽지 말라고 메이크업 다 챙겨주고 내 옆에서 코디했더니 너 좋아했나 보다. 나를? 내가? 내가? 아니야? 내가 아, 얘를? 아니야. 내가 이 오빠를?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미쳤어? 아니 근데 진짜로 걸스데이 방송 그때 우리 뭐 공방 하나 하고 하는 거라서 밤 11시였거든. 내가 한 3, 4시간 옆에서 기다려주다가 오빠 기죽지 마 하면서 나 혼자 있는데 옆에서 메이크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난 아직도 그게 안 잊혀져요. 그래 서윤이가 그런 게 좀 있어. 남자애들이 좋아하잖아 서윤이. 좋아하지. 아, 그래? 그럼 남자 미션애들도 되게 좋아하지. 약간 좀 뭔가 성격이 여자 같지 않아 갖고. 나 칭찬하는 거 좋은데 왜 창현이 형을 거들먹거려? 왜? 아이고 형님이 이거 지워 이거. 창현이 아류처럼 창현이 아류처럼 느껴졌을 정도였다고. 야 그 정도면 대단하다. 아 예? 아니 근데 오빠 잘해 MC. 아니 그것도 그렇고 가끔씩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그 방송을 오래 해온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옛날 전성기 때를 못 잊어서 한 번씩 자기 개인 방송에 쓸어줘. 아 맞아. 이 새끼 한 번씩 아 이때 좋았었다 이러면서 막 그 연예인들 나오는 거 공유 나오고 그런 거 막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난 되게 느꼈지. 야 얘 진짜 난놈이다. 왜? 아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지. 아직도 살아남은 게 대단한 출신 성분도 다르고 DJ들 중에서 보면은 서현이 너 뭐 하다가 방송했니? 나는 그냥 취미로. 그냥, 그치 그냥 어쩌다 하다 그냥 우리 다 일반인 상태에서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고 얘는 그래도 출신 성분이 저 개그맨이니까. 그치 아무래도 근본이 있다 요즘. 그럼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로 가장 돌아가고 싶다. 네. 그리고 아마 이거는 근데 너무 결과론인데 좀 유튜브를 좀 더 신경을 썼었겠죠 그때로 갔으면. 지금은 너무 포화 상태고 네, 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유튜브 그때 좀 옛날에 좀 친해지고 그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복귀하고 나서 나 오히려 BJ들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복귀하기 전에 윤태윤 씨는 너무 그때 당시만 해도 독불 장군이었죠. 내가 내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아니 진짜 위대한 씨 보면서 저는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게 얘가 위대한이었어. 카메라 없는데 전라도 위대한이죠. 왔다 우리 우람이 왔구만. 왜 이렇게 까오를 잡지? 근데 장난 아니었어 얘.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모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 쎄? 니네 나 쉽게 보지 마 이런 거 있죠. 아무도 쉽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BJ들을 BJ 새끼들로 봤지. 같은 새끼가? 그리고 은연 중에 같은 BJ들을 많이 욕했지. 뭐냐면은 그냥 대놓고 욕할 순 없으니까 야 나 그 새끼 꼴보기 싫더라 이게 아니라 야 먹방을 왜 보냐. 남 처먹는 거 왜 봐. 그때 먹방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능력 없고 제일 방송 능력 없고 야 그게 능력이냐? 이랬는데 얼마 후에 바로 저 누구냐 그 걔 있잖아 그 벤츠 벤츠랑 뭐 저기 여자애 걔 있잖아 조그만해 야 왕쭈
아니 왕후 말고 쯔양은 나중이고 아 쯔양은 슈기. 슈기 아 슈기 그래 조금만 근데 하네. 먹방의 대먹방 시대가 도래하더라고 아 맞아 내가 맞아. 그렇게 존나 깠는데 오빠, 오빠 먹방하지 얘는 나 요즘 먹방 엄청 아이가 오 맞아 나 요즘 먹방 엄청 하지 아이가 오 먹방 하던데 어 나 요즘 먹방 엄청 하지 맞아 맞아 그때 느꼈어 아 내가 시대의 흐름이랑 좀 다르게 살고 있구나 방구석에서 너무 방송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너무 그냥 내 생각에만 갇혀 있는 정말 히키코모리 그 자체였구나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 맞아 오빠 깨어있 아니 요즘에 오토바이 좀 찬다고 너가 지금 사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너 오토 오토바이 타는 히키코모리야 정작 밖에 나가서도 헬멧 안에 자기를 숨기잖아 맞잖아 그냥 방 아니냐 헬멧 아니냐 아 요즘에 사람 좀 만나던지 지가 인싸된 줄 알아 요거 여기서도 아니 근데 오토바이 중심은 잡아줘? 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 대단한 게 거기서 어떻게 방송을 하냐 난 진짜 너무 신기해 어떻게 멜론도 틀고 방송 쉴 때 어. 외국 유튜버나 외국 스트리머들이 맞아. 정말 어. 대단한 말해, 그 맞아. 종류의 방송들을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진짜 좁아 여러분들 입지가 너무 좁고 외국 방송 유튜브 보니까 방송 실적이니까 할 것도 없고 집에서 맨날 유튜브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더라고 방송들 그치, 보니까 그래서 아 나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장비부터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한 거지 야, 나도 참 못된 게 그거 모토 방송을 보면서 한 번쯤은 사고 날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오래 보고 있지 얘 거를? 어, 굉장히 오래 보더라고 별로 토크도 안 하고 음악 나오는데 무슨 심리가 생각했는데 혹시나 내가 볼 때 중심이 안 맞아서? 아, 그러니까 이게 갸웃도 어, 큰 사고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바이크 타면 다 위험하다 어, 위험해 다 이러잖아 어. 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탈 때 엄청 많이 했었지 그리고 사실은 정말 복귀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이크 방송 했었는데 그때 살해 협박을 많이 받았어 왜? 쪽지 같은 걸로 아 너 죽여버린다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아. 그런 채팅이 제일 많이 올랐었어. 좀 착해져라. 이러면서 아~ 어, 자연사해라 약간. 바이크 타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근데 아직까지 뭐 사고 난 적은 없고. 조심히 어, 타세요. 사고 났을 때 그 사고를 수습하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이미지를 좀 만들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막 윤태훈의 운전교실 이런 거. 어, 어 그렇게 네. 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야, 복귀 방송 봤어? 유튜브로 복귀한 거? 아 유튜브 그치 그 아니 나 유튜브로 복귀한 거 못 보고 아프니까 아니, 사과 방송을 유튜브로 복귀했잖아 맞지 맞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역, 싫다 어, 역대 유튜버 사과 중에 가장 국민을 기만한 영상으로 그게 뭐야? 나 몰라 아니 새로운 웨이글 찍었지 사과한데 너 한번 봐봐 근데 나 진짜 얘는 얘다 어 링크 줘 봐봐 어, 500개 오, 감사합니다 어 사, 아. 근데 야 오히려 얘가 정장 입고 사과하는 척 하는 거보다 그냥 이게 맞다 나 어, 몰라, 나 못 봤어. 얘 진짜 이름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 서윤이 뭐 몰라도 괜찮아. 어 그 재미로 보였으니까 이게 아니 저게 사과의 사과야? 아니 몇 달 만에 복귀했는데 어. 살이 더 찐 거야. 너무 너무 웃기잖아. 아니 근데 사람이 수척해져야 되는데. 어? 아 이렇게 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복귀를 아프리카로 하면은 뭔가 너무 좆될 것 같은 거야 어.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복귀를 누가 저렇게 해 그 와중에 조회수 100만 뷰 나온 거 보소 야 형 어디 갔다 와요? 어? 어디 갔다 와요? 뭐 하냐? 뭘 뭐 하냐 어디 갔다 오세요 아니 할 것도 아니 아, 날씨가 추운데 반바지도 왜 입었어요? 나는 없다네. 아 저것도 시작부터 너무 역겨웠던 게 랄 저거는 절대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라면 사오는 걸 랄프 시키겠지. 근데 저 연출한 거 아니야 자기가? 아니 저거 몇 번 찍었어? 돌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숨차서 한두 번 찍었겠지. 복귀를 언젠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매니저도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저기 있다 보면 좀 그렇잖아. 서로 서로가 내가 힘들면 랄프도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언젠가 복귀하자 하다가 야 내가 누워 있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짜가지고 저걸 찍어갖고 했던 거야. 그냥 페이크 다큐 느낌. 아니 근데 좋은 거 같아 오히려. 그래. 어 텅텅 비어 보이고. 진짜로 그냥 이왕 텅텅 비어 보이고 어. 계속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 아, 근데 궁금한데 어. 구독자 숫자는 언제 오픈할 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7월 17일인가? 어 그래? 그때쯤에 유튜브에서 저게 된대. 뭐라고? 그거 이제 목 가리는 거 기능을 막아버린다고 아. 유튜브. 아 그래? 어. 근데 유튜브 공지를 아예 안 보는구만. 어, 나 아예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아 그래? 응. 어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공개되겠네요. 존나 깎였어. 한 10만 떨어졌지. 아? 어? 별로 안 깎였네 생각보다. 야, 아니 그러면 얼마 떨어져야 되는 거야? 한 50만? 원래 몇 만이었죠 구독자? 그러니까 내가 몇 만이야? 64만? 62만. 그럼 62만. 한 4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62만에서 9만 정도 떨어지면 얼마 떨어진? 그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지, 조금밖에 안 떨어진 거지. 아 왜 덜 떨어졌는지 알겠다. 왜? 얘가 구독 취소를 못하게 채널을 감춰버렸어. 쓰레기네. 그거 K가 하던 거야. K 보고 배웠어. K가 그걸 하더라고. 성방쳤네. 아니 K가 보니까 K를 검색했는데 안 떠오르고. 야 이 새끼 똑똑한데? 언젠간 써먹어야겠다. 언젠간 내가 이 새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배우면 안 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고 배우면 안 되는데 K가 딱 가리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그럴 걸. 너? 이거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했지. 난 노딱 먹었어.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 채널 자체가. 어. 아 세아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고 너무 많아. 나도 부러울 거야. 새로 팠어? 아니, 새로 파서 하고 있어. 근데 사실 넌 그렇게 유튜브 나 그래도 30 몇만이었어. 한때 BJ들 막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올 때 힘 좀 줬어. 막 철거 같은 한참 몰카 하는 거 있잖아 막. 아, 그래, 저 뻔한데 조회수 잘 나올 때. 나도 부러울 거라. 아 그럼 서현이 지금 뭐 유튜브 뭐 넌 그 좀 타격이 그 노딱 먹고 채널 새로 판 거지? 어. 아 새로 채널 파는 것처럼 진짜 힘든 게 없어. 그래 나 지금 힘들어. 어 아유.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광태를 많이 당하죠 혹시 뭐? 뭐 왜? 뭐 있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네 넘어가셔도 돼요. 아 그래. 네. 어 광태를 당해서 뭔가 내가 발언 실수를 했나 싶어서. 어 아니 나는 저런 거 아예 신경을 안 쓰거든. 나도 안 쓰는데 왜 뭐야? 아니 괜히 또 그냥 남의 방송 나오니까 좀 괜히 그런. 뭐야 왜 이렇게 철들었어? 그러게 존나 병신 같아. 진짜, 이런 얘기하면 같이 방송한 사람들이 뭔가 더 정숙해, 뭔가 더 정숙해지고 어. 그러게 된다니까. 뭐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아 왜 잡아? 진짜 병신 새끼다. 아 나 진짜 아 나 지금 텐션 좋은데. 아무튼 뭐 저 각자 좀 전성기 때 가장 그리웠던 시절로. 네. 근데 나는 우리가 참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치. 지금도 계속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그치. 것 같아. 어, 어쨌든 얘도 뭐 대학 대전에서 준우승까지 하고 한 자리 하고 있고. 아 그렇게 스타를 잘해? 아니 내가 한 거 아닌데. 아 팀이. 우리 팀이 잘해. 어. 너 어디 소속이야? 나 CP. CP가. CP는 어디야? 남편이 총장이고 어. 얘가 부총장일 거야. 아마. 아. CP가 뭐의 줄임말이지? 친박의 줄임말이야. 어. 박이 이제 그 박재혁 쌤. 친박이었대. 야 대학이 많구나. 대학 많아. 너 아무것도 모르는. 난 내가 그 시조세 대학, 남순이 대학, 봉준이 대학, 철구 대학. 나 네 가지 정도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얘네 대학. 아니 많아 지금. 아 그 왼쪽 위에다 그 로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더만.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서현이는 참 그 중심 없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좀 흘러간다 봅니까 이렇게. 중심이 없다고? 얘 중심은 철구지. 아 철구 아니 근데 그러면 어. 저기 철구 쪽으로 들어갔어야지. 아니 또 철구가 거의 그렇게 또 안 쓰지. 아 근데 나는 어. 너무 내가 감스트 막 가는 거 좀 미안하다 그래야 되나? 너가 왜 뻔한 거 같아서. 어 맞아. 어 그래서 방송으로 합을 너무 많이 맞춘 어. 그런 사람들은 서로 독이 된다 그러잖아. 어. 얘도 봉준이랑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전혀 없어 나는. 아니 난 나갈 때마다 사람들 다 그래. 아니야 진짜. 다 좋아해. 아니야 너무 좋아해. 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험이자 동아줄이 봉준이야. 아니야. 잘라버리자. 봉준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봉준이랑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있지. 같이 방송도 하고 싶어 하고 빨리 어찌 보면 스타판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거야. 아니, 속마음은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봉준이랑 이렇게 저 최군이랑 앉아 있는 거 보면은 별로 시너지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별로 시너지가 아니야. 봉준이라 그래서 이런 아니, 너무 좋아해. 아니 근데 또 너무 자주 나오니까 별로긴 해. 아니야. 그지. 너무 자주 나와. 나갈 때마다 좋아해. 뻔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자기들이 뭔가 너도 망해라. 아니 돈 나온다고? 아니 진짜 찐뜬 나온다. 언성 올라갈 뻔했어. 봉준이 건들지 마. 가만 있어. 너 근데 봉준이한테 봉준이 기대하는 되게 많다. 기대하는 게 아니고 봉준이랑 할 때 제일 재밌어. 아, 걔가 또 내랑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제일 재밌는지를 잘 활용하고. 아 봉준이도 재밌. 제일 재밌다라는 말로 포장하는 거. 재밌다는 포장 용기야. 너무 잘 맞아. 왜냐면은. 봉준이랑 같이 방송하면 낙수도 있지, 별풍선도 많이 받지. 아, 같이 방송하면은 봉준이랑도 어 편한 것도 있지. 맞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자기 솔방할 때도 봉준이 튀기 전에 이렇게 똥 들어오잖아. 아.
봉준이가 언제 킬지 알고 내가 무슨 아니야. 근데 그건 있어. 방송 키기 전에 봉준이가 방송 중이다. 그럼 텐션이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월요일은 텐션이 너무 좋아. 아, 봉준이가 안 켜서. 봉준이가 쉬는 날이라 기본적으로 그냥 키면 한 4,000명은 깔고 시작하니까 그런 건 있지. 방송할 때 좀 더 힘이 난다. 힘이 나죠. 어쩔 수 없죠. 아, 네. 내가 그럼 얼마 전에 봤던 게 다 신기루였구나. 그게 뭔데? 그러니까 최군이 네. 이제 외국에서 방송하다 돌아와가지고 방송을 합방을 많이 하더라고. 여기저기 막 순회 공연을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솔방 할 때 보니까 시청자 수 엄청 많아. 솔방도 그래서. 많이 봤죠. 야, 금이 환영했구나. 어, 고향 돌아와가지고 엄청 잘 됐구나. 아니 근데 솔방하면 다시 돌아와. 어, 그러니까 큰 거를 가지고 올 줄 알았어 오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봤던 게 다 신기루였네. 그냥 술 먹방 가져왔잖아. 가져왔잖아. 야, 가져왔잖아. 야, 니네끼리 5,500 힘들어. 나 와서 찍은 거야. 어, 내가 400 데려왔어. 야, 내 어디로. 이름 내가 이거 넘겨 성지하청단으로. 어, 인정. 아,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고. 아, 근데 진짜 보고 싶다. 누구를? 철구.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도 어찌 보면 그 방송적인 어떤 파트너가 철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BJ들하고 또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다 BJ 언급을 자체를 잘 안 해. 아 근데 어. 더욱더 윤태훈 씨랑 철구랑은 합방할 게 없지 이제. 아니야 왜냐면 아니 철구도 이제 많은 걸 겪었고. 아니 둘이 뭐 나리머리야? 아니 근데 철구 입장에서도 많은 리스크를 이런 거 겪으면서 얘도 이제 몸을 사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요즘 되게 안전하게 하잖아. 아 어. 안정적으로 하고 있구만. 그럼 너를 또 다시 만나면 또 그 글 올라오고 이제 그 방송하고. 아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걔는 좀 사고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안전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이상해. 서연아, 어? 그 새끼가 주기적으로 사고 치는 게 나 때문이니? 아니지. 내 그 영향이 새끼, 있니? 아니 그 새끼는 그냥 사고 치는 애야. 그 씨발 내 탓을 하더라고. 아니 나 족 같더라고. 나 이제 찐캔 좀 나오는데. 그 씨발 나랑 어울리고 나서 그 새끼 뭐 사고를 뭐 많이 쳤다 뭐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게 좀 있었어. 약간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어. 그래 자, 나 철구는 너무 싫더라고. 도박밖에 모르는 바본데 너를 만나서 막 마사지를 받고 뭐 너를 만나 그렇게 됐다. 아니 진짜 그런 여론들이 있어. 맞아 나도 봤어. 그게 맞아? 그래. 아 근데 이 얘기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다. 갑자기 입말 뭐 말할 맛이 떨어져 버리네. 갑자기 마방 얘기해버리니까. 최근에 그 친구가 근데 나한테 와서 방송 없을 때 그 우리 그때 공방에서 만났을 때 진지하게 나랑 한 달 살이 혹시 할 생각 있냐? 뭔 소리야 했더니 형 해외 방송 봤는데 나랑 형이랑 같이 해외에서 한 달 살면 재밌을 것 같대. 그 말야. 그냥 말만. 아니야. 근데 나라를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말만 하는데 혼자 진지하게 받아들이네. 아니 나라를 듣고 그럴싸했어. 걔 원래 그러잖아. 맞아. 형 그거 한번 해볼래? 아니. 왔다. 그거 해볼까? 이러면서. 맞아. 걔 원래 그래. 나라가 마카오야. 아. 나라가 아, 마카오에서 나는 야방하고 자기는 뭐 자기 거 하고 그걸 얘기하더라고. 전혀 기대 안 된다. 근데 그 맞아. 그러니까, 재미있고 재미없어. 나도 사실 봉준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긴 해. 맞아. 그래도.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성향이라든지 이제, 약간 좀 그런 쪽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정서 같은 게. 저 오늘 그러면은 저기 안마 하면서 방송해도 되나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이런 거. 젖대로 하세요. 자, 뭐 오프닝 토크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아 오프닝. 오늘 우리가 오늘 그래도 방송 10년 차 넘은 BJ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뒷방 늙은이들이 이렇게 셋이 모였으니 그래도 뭔가 좀 아프리카 느슨해진 아프리카의 긴장감을 넣어줄 수 있는. 좋다. 그 내 거야. 그 이거 새거 먹어. 새거 먹어라 새 거. 야 너 커피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 나 목말라. 마라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됐어요. 그래서 느슨해진 느슨해진 아프리카판의 긴장감을 더 꺼내지 마세요. 그게 원래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했었나 작년에 했던 아프리카 정직 판도라 상자. 내가 그거 나왔다가 봉준이 팬들한테 욕을 한 박스로 먹었잖아 그때. 근데 이제는 사실은 욕 먹는 거 별로 두렵지 않지 않아? 맞아 이제 좀 변했어. 뭔가 최근도 해외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쪽지로 욕 쳐먹고 커뮤니티에서 욕 쳐먹는 거 그 아무 의미 없어. 맞아. 커뮤니티에서 욕 쳐먹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진짜로. 아 나 진짜 말라서 그런데 외국 갔을 때 인방계를 많이 느끼고 갔잖아. 동계리라고 알아 니네? 동계? 동계 뭐야? 동남아 갤러리라고 있어. 아 진짜? DC 인사이드. 내가 동남아 있을 때 거기에서 공격을 엄청 많이 받은 거야. 그거 약간 저기 아니야? 유흥 갤러리에서 변질된 거 아니야? 뭐 그 역사는 모르겠는데 그때 좀 독특했어. 아 동남아 갤러리에서? 그게 있어. 너가 왜 가였어?
공개? 아 그냥 뭐 전체적으로 까이는 거 있지. 원래 BJ들이 까이는 그 패턴. 뭐라고? 뭐 숨셔도 까이고 뭐 시청자 숫자로 까이고 뭐. 걔네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뭐 동남아 가서 얘는 사실 동남아 가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매너 없게 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아 그럼 근데 물론 뭔가 내가 느끼기에 되게 옛날 악성 인방결 같은 느낌이었어. 아. 그냥 까나 보다. 배 아파서. 막 박펀이랑 비교하고 뭐 누구랑 비교하고. 뭐. 아. 그래요. 예. 네.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야, 너가 뭔 멘트를 치고 나면 쭉 처지냐? 제가 톤을 좀 올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쓰잔데기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한다. 야 여기 아니 근데 약간 좀 그만. 네. 방송 내 선배지만 진짜 나 정말 존중하고 전하지만 네. 너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내수용 드립 좀 치면 안 되냐? 아 좀 알만한 거? 그렇지. 좀 내수용으로 좀 저기래. 동남아 연어리가 뭔 얘기냐? 아, 얘도 전... 얘도 멍청하잖아. 어느 정도 서윤이랑 좀 그런 그 기준에 좀 맞춰줘. 오케이. 아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